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흐름, 우리의 결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목청으로 떨는 그런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의 결정의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을 예배로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전부를 드립니다.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라 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흐름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도 없고 문을 닫은 적도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날마다 흥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나라를 초월한 것이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은 오직 말씀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있기에 불변하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사실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의 어떤 모습과 행적을 바라보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냥 하루씩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렸을 뿐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나타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여 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LA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매 시간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줄어드는 것도 부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멘이 없죠? 네. 네. 부흥은 수가 아닙니다. 네, 부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이 허락된 때가 있었습니다. 3만 2천의 군대들이 모였죠. 정말 뭐 전쟁에 참여한 거니까 나름 목숨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수들을 줄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두려운 자는 가라 하십니다.
아멘이 자꾸 없어지죠. 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가라 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집에 심겨둔 나무가 있고 나무의 과실을 아직 따지 못해서 그것에 미련이 있는 자는 가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도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에서 2만을 뚝 뛰시고 또 나머지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지요. 근데 그때 딱 300만 벌써 전쟁에 임한 자처럼 전쟁이 잔치인가요? 그렇게 신나나? 근데 그들은 벌써 전쟁에 임한 자처럼 물을 손에 직접 떠서 주위를 바라보며 미리 준비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 less than 1%, 1% 이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사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사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드리면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기에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그래도 당신은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할 수는 없어서 죄송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죄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합니다. 죄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매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아멘 하긴커녕 그들은 사라져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아, 이제 감 잡으셨군요. 근데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힘이 우상인 사람들은 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싫어했습니다. 지혜가 우상인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떠났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우상이 건드려지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우상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는 자꾸 줄어드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오, 아멘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멘. 사람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찾을 것인가? 아멘. 제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는 사실 하루 하는 건 줄 알았죠. 5천을 먹이라.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에 대한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점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고파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게 없어서 주린 배를 간직한 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시험코자 하여,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했지만 나름 자신들의 계산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따르는데 막상 실제에는 약한 거죠. 주님을 따르는데 원하는데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세상과 똑같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어린아이가 본인의 점심을 갖고 나오죠. 오병이어라고 그래서 뭐 빵이 굉장히 큰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멸치 두 마리였죠. 그때는 이제 팔 수 없는 고기들을 아이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워낙 힘든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분명히 멸치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 것도 아닌 애가 갖고 온 것을 제아 중에 하나가 얼른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이거밖에 없다고 내밀었죠. 참 괘씸한 생각입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그건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눈동자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바라보심에, 그 따스함에 감사하여 그가 그것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가진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보시고 기도 하나하나 안 놓치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말이죠. 근데 기도를 다 끝내셨는데 펑! 멸치가 고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멸치였습니다. 그대로 보리떡 다섯 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도로 주시고, 자 이제 너희가 나누라 하시고, 말도 안 되는데, 계산 불가인데, 예측 불헌데, 뭐 선전이나 착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프리뷰도 해주고요, 개봉 박두 그러면 좀 할만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만 들어왔습니다. 세밀한 음성. 근데 그것이 믿을만한 음성이라기보단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셨죠. 남자만 5천을 먹었더라. 그러니 아이들과 그때 인구분포 보면 적어도 4대 1, 한 2만 5천은 적어도 먹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남은 광주리가 10돌이나 되시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저도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목 핏줄이 막 그들도 눈동자를 마주치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끝내고 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5천을 먹였더라, 5천을 먹였더라, 5천을 먹였더라. 그 일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라는 거. 거꾸로 생각하면 알 때가 많습니다. 해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인가? 저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그 오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같이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다음에 7천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양심을 또 건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순종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7천을 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매일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순종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계속,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어도 매해 얼마인가요? 120억인가요? 저는 항상 이 숫자 얘기할 때 제 아내 눈빛을 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틀렸을까 봐. 120억 정도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마 간증은 그만큼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3년 반이 지나게 하시고, LA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폭발력을 주사,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국내나 국외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지금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신 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많은 자들을 찾는 데기보다 당신 한 분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기도와 이 말씀에 서로 녹아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락이 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거기 보니까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모집하시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로서 여러분을 세우고자 왔습니다. 벌써 우리 가운데 용사 인자들이 있겠으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서로의 거룩한 바람이 되고 불길이 되어 태워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있기를, 곧 도시에서 모든 나라에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처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모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위대한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용사의 흐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도시를 바꾸려 하실 때, 사단의 공격 때문에 세상의 눌림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여태까지 아주 오랫동안 몸 안에 축적되어 왔고 쌓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낙오자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만 합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종들의 흐름에는 야곱 중에서 씨를 내겠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요. 모든 자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세밀하게 명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명하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도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도리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예수를 날마다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책임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용사는 스스로 일하던 방식을 떠나야만 합니다. 용사는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믿는 것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자신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하며 자신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떠나야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용사들아 상고해보라. 떠난 것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떠났는지, 만약에 떠난 기억이 없다면, 아니면 한 번 떠났는데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날마다 본향을 향해 떠나는 이 길이 날마다 내가 원하는 편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삶이 모든 교회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역의 흐름이 알려지고 이제는 3년 반이 지나 참아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할만하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순풍에 다스려 이렇게 하고 나갔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잘 될 거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멕시코로 떠나라. 하나님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팍 밀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산은 제가 하나님보다 좀 난 것 같은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도권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떠난다. 하나님 저는 주도권을 한 번도 가지려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영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증인들이라 부르는 겁니다. 증인들은 우리가 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현장에 그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겁니다. Eyewitness. 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증인. 우리 안에 아무도 영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연약한 자요, 무지한 자요, 못난 자요, 부서진 자요, 소외된 자요, 괴로운 자요, 쓸데없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에 크다 한 자, 강하다 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라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움직이는 모든 흐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때로 막막함도 예배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견딤도 예배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딤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견딤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사들의 모습으로 멋있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견디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빨리 받아야 되겠고 빨리 돼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을 생략하고 한 귀절이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흐름에 들어갈 수 없는 범주를 그 밑에 말씀, 아까 띄우지 못한 말씀에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미리 드렸다가 여러분 너무 놀랄까봐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5장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계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여. 재밌습니다.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라고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에게 안 왔답니다. God이라는 신에게 왔답니다. 영어로 God 비슷하죠. God, oh my God, God. God. God은 fortune, 영어로 보면은 NIV를 보면은 fortune, 복이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갖고 아버지 오시면 주머니부터 뒤집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으신지, 그의 눈빛이 어떠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어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보다는 가세에게 상을 베풀어 놓는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거기에 놓겠죠. 하나님 이거 드시고 요거 30배 60배 100배 주시옵소서. 용사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또 다른 자가 있답니다. 무늬에게 자기가 포도주를 칵테일
꼬리를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맛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술, 저 술,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자기의 플레이버, 자기의 페이버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는 이렇게 믿고 싶고, 나는 이렇게 우아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싶고. 그 술을 섞어서 하나님에게 막 붓습니다.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여. 그러나 이 교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지구상에 같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세술에 취한 바 되어,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광야를 벗삼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길리워진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침에도 환난을 먹고 점심에도 환난을 먹고 저녁에도 환난을 먹고 하도 목이 말라서 물을 구했는데 고생의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빨리 찾아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라고 소리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인가 아닌가. 근데 계속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내기를 합니다. 쟤 이제 세 다리면 망한다, 두 다리면 망한다. 근데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점점 잘 됩니다. 오,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멋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멕시코로 보내셨을 때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네, 보내시고서 몇 달 안 돼서 120에이커 15만 평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멕시코에서 도시의 그 흐름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임팩트를 허락하시는 일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 더러운 술을 붓지 아니하고 더러운 불을 갖다 드리지 않는 자,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부정한 불을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한 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불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약속의 부흥의 불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빚어봤던, 우리의 부족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던져버리고 제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를 이해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정직하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아 가만 있어봐, 믿음이 없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 위여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 십자가 밑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맨날 울고 막 어 하나님 미안해요 이거 해도 안 됩니다. 감정이 아무리 길어도 안 됩니다. 감정은 될수록 짧게 가지십시오. 하지만 결정을 단호하게 하시고 순종을 길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 흐름이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대로 천상이 열리며 하나님의 불꽃들이 타오르게 하시되 천사들을 바람으로 동원하사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면 여러분의 이삭을 드려야만 합니다. 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치사하게 믿지 마시고 간사하게 믿지 마시고 멋있게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내가 왜 이 부탁을 드리냐 하면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어린 양에게 여러분이 안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안수하셨습니까? 어린 양에게 안수,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회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양에게 내 손을 얹어야지 내 죄가 100% 트랜스포 다 글로 옮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에게 수도 없이 연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이제는 실체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당연하게 하시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 사람마다 이삭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이 우습게도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참 이상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홈서비스를 합니다. 사탄은 악령들은 그렇게 커스텀 메이드를 해주길 좋아합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인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라 생각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본인의 전부를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정적으로 빨리 결정을 못하게 하십니다. 3일을 가게 하십니다. 3일을. 할렐루야. 이게 왜 갑자기 결정하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면 그냥 에잇! 그러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시체 말고요, 실체. 실체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짜 이제는 위대하게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이제 온전히 자신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그 떨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래 한 걸음 두 걸음 간다 간다 아버지가 더 조조하시는 거죠. 곧 숨어서 조조하시려니까 얼마나 더 조조하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왜 그러신지 몰라, 그죠?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이 좋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힘도 없는데, 힘이 없어갖고 뭐예요? 장작을 이삭이 맸어요. 그래서 불은 있고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묻습니다. 저기 불은 있고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뜩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후손에게 계속 나는 그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계속 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흐름대로 이제는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다 못해 두려워하게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없습니다. 아멘이 싹 없어졌어 그냥.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삶이 얹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죽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전도 안 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못 먹어본 사람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좋아서 전하는 겁니다. 점수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뿌리칠 수 있었지요. 왜? 힘은 이삭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맺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그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땐 도리어 우주의 불을 끄시고 세상이 어두워졌으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 어느 구석,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외치는 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삭을 오늘 주십시오. 내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을 허락하실 것이요, 내일도 예수님을 허락하실 것이며 모레도 예수님을 허락하실 것이며 영원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왕중왕이 되어 여러분이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발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야곱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의 흐름, 그 얍복강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게 됐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느라 모든 걸 다 떠내보내는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떠나가라. 나의 꿈도 이상도 계획도 욕심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근데 무서운 사실은 나의 꿈이라는 거짓된 독을 사단이 심어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못 받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미리 기억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억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획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 함이니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교회 약속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타올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드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들이 되면,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주시고 아멘 해야 합니다. 등뼈 치면 죽어요. 목뼈 치면 갑니다. 그런데 은혜로 환도뼈를 쳐주사 우리의 힘을 빼주시고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떨림으로 믿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란 건 없습니다. 교회냐가 문제입니다. 수도 아니요 능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말씀은 오늘도 유해하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해서 그냥 얼마나 좋아요.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따따블루 그죠? 아 갑자기 멕시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막 잘 돼가는 또 3년 반의 흐름. 갑자기 브라질로 가라 그러십니다. 아,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몇 년 있다 알았습니다. 브라질 간 이후 몇 년 있다. 우리는 못 들은, 수많은 사람들만 들은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 미국에서 그런 건 가능한 게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건 뭐 다른 나라는 되겠어. 그래서 멕시코로 보내셨더라고요. 멕시코 잘 되니까 사람들이, 멕시코에 있어도 되네. 아이, 그래도 멕시코 가까워서 그래, 미국에서. 그랬더니 완전히 반대 나라 브라질을 보냈습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파벨라라고 불리는 갱들이 주인으로 있는 동네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해 총 맞아 죽은 사람 많은 그 해.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면 더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 분이시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아니하시느냐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워졌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빨리 얘기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아멘입니까? 감정을 유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한 거품과 같은 흥분과 하나님의 거룩한 희락의 기름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리 김치 국물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실체적이신 하나님. 시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체적이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사의 범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삶,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붙잡는지 바라보십시오. 혹시 그런 적이 없으면 담대하게 여쭈십시오. 하나님, 저요 좀 믿음을 좀 가속화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믿음이 좀 자라야 되겠거든요. 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좀 허락하시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가 힘이 다 빠진 이후에, 나의 최선을 다 드린 이후에, 마지막 땀이 다 떨어진 이후에, 마지막 눈물이 다 다른 이후에, 그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다 드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십시오. 번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번제를 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먼저 머리를 잘라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껍질을 벗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플 정도로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과 콩팥과 속기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가는 내 피를 걸르는 것이요 내 피는 내 생명이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네게 아니라 내 거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 피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땀 흘렸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물이, 그래서 콩팥은 우리의 물을 걸르는 것이요 하나님 그것은 내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속기림에 불을 붙이사 만세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시작하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불의 흐름을 얼마나 화려하게 타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타오르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고 네가 나만 붙잡으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용사들은 기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사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서야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걸려 열매를 맺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의 흐름이 있는 자들 중에,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즙이 있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그 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즙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즙이 서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피즙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이 서려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냄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그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즙이 있는 자 가운데 씨가 나는 겁니다. 씨는 심겨야만 하며 내 뜻대로 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무를 심으실 때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3년 이후에 4년째는 거룩하게 될 것이니 5년째 하나님의 거룩한 묘목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도 3년 반이라는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교회가 부흥의 흐름이 있게 하기도 하나님은 7년이 걸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겼다 합니다. 처음부터 쓸데없는 나무가 심겼어요. 근데 뽑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열매가 안 나요. 그래서 땅 주인이 뽑아버리라 잘라버리라 하는데 그 포도 온지기가 말이죠, 아 제가 도랑에 물을 파고 좀 걸음 좀 주고 좀 이게 한 번 더 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친 자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수를 쫓아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일이 있어야 되며 시간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시간을 아끼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세상의 시간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브라질로 보내시고 도리어 브라질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일주일 7일 한 400명의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뒹굴게 하시는 동안에 동네가 바뀌게 하기 시작하시고 도리어 깽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깽들이 우린 깽이야 아 깽인가요? 그리스도의 깽 세상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들은 하나님의 군사들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한 주민으로 여겨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라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숨결이 있으나 동시에 사자의 표호가 있는 죄악과 어둠 앞에서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설 줄 아나 연약한 영혼 앞에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강한 자 앞에서는 절대 굽힐 줄을 모르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유다의 흐름이 있게 되면 약속의 산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시간을 마지막으로 아끼시고 혹시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미리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려고 작정하사 이곳에 내려오시고 그 도시에 기도하시는 그 도시에 그 기도하시는 그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구한 것보다 위대한 것을 주시며 도리어 이곳 저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도시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이끌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교회여 너의 이름을 잃어버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이곳에 있기를 당신이 처한 그 나라에 있기를 당신에 있는 그 도시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얻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끼치니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며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머리 된 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광 받으실 자 단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강에다 떠내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복강가에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번제가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